야, 네, 잘 나오고 있어요. 엄청 길게 나와요. 야. 감사합니다. 이거 인터뷰 영상에 넣어주세요.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은 눌러주세요. 아이씨, 나는 집에 가서 방송하려고 했는데 내 미친 헬창연맹이 와가지고 운동하자고 날 쳐불러가지고 인천까지 왔어. 여기는 인천의 그 율리우스 그분. 일단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헬스 4천왕이라고. 안녕하세요. 이분은 헬스 전문 유튜버. 게렌. 아, 또 보여주세요. 이 달라진 게렌을. 와, 씨. 광배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이번에 대회 상금 타셨잖아요. 네, 맞아요. 은메달.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헬스 전문 유튜버입니다. 네, 헬스 전문 유튜버. 게렌이라고. 예. 여기는 뭐하니? 아, 여기 수리공. 여기 수리하시는 분인데.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계신 정현님. 이쁘게 고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고 싶었어요. 운동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어깨가 좀 피신 것 같은데. 하나씩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운동하신 지 얼마 됐어요? 운동하신 지 얼마 됐어요? 얼마 됐는데요? 그 서킷 했으면 솔직히. 뭐라고요? 서킷 해서 힘들어요. 서킷이요? 서킷을 왜 했어요? 예. 서킷을 왜 했어요? 그 재물 아니에요? 네, 미안합니다. 수용님, 님 때문에 왔잖아요. 뭐하세요? 뭐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린입니다. 헬린이에요. 당신이 해보면 저 뭐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근데 1년밖에 안 됐어요. 나는 두 달 안 되는 거죠. 헬린님, 어깨, 보여주세요, 몸. 엄청나, 몸. 저 다 무조건 보이네. 아래 보면 몸속에 있는 게 중요한데. 예. 이름부터 볼게요. 몇 키로예요? 신차가 기준으로 5,000에서 5억 정도 되는 느낌. 이야, 무슨 이게 많이 드네. 뭐야. 이건 버질 라블로 유적이 되어서 가격이 4배로 뛰어버린 루이비통 버질 라블로 콜라보 탔지? 그 와중에 초점 맞춰준 걸 존나 해봤네. 그러니까. 들어갑시다. 예. 와, 난 저거 하고 해도 힘든데 그냥 맨몸으로 하네. 추억 봐준다. 이야. 게린님 고. 네. 게린님도 없이 가능?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떨리는데. 야, 너 뛰었는데. 와. 야, 씨, 뭐야 이거? 와, 미쳤다. 누구야 이거? 와. 야. 와, 10개의 힘을 날지. 와. 와. 등신 게린. 와. 야, 우리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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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에이스. 아, 저거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몇 정도로? 저, 일단 30. 30. 예. 저 빡 잃었어. 야, 그래도 등이 많이 펴졌어요. 아, 드롭을 하는 건가요, 혼자? 네. 쌤이 더 높은 무게를 들기 위해서는. 예. 앞에 자극을 주고 무게. 그게 아주 맞는 방법이에요. 보세요. 네. 잠깐 들고 계세요. 네. 이런 자극이 아니고 그냥. 한 개 그래서 얘도 내서 포상. 그렇게. 남친짜해. 트위터 멘트 좀 날려주세요. 잘 잤어? 이건 너무. 그거 알아요, 님들? 이 형 이제 다 조금씩 헬스한다고 만나자마자 악수하는 게 아니라 몸부터 맞죠, 이렇게. 맞아요. 야, 좋네. 와, 여기서. 좋은데. 야, 좋은다. 진짜 이랬어. 그렇지. 자, 이게 뚱둥이가 아직 운동 강도가 좀 약해서. 네네. 자, 오래 걸리면 찔러요. 게렌님. 오마이. 네? 무신데.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요. 게렌님. 이런 느낌이구나. 아이씨.
인터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남자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방금 저희들이 운동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아, 그렇네. 저분이 헬스장에서 하체만 하시는 분이에요. 하체만 하시는 분이에요? 네. 혹시 하체에 뭐 운동 보여줄 수 있는 거 있나요? 어? 스쿼트? 어, 스쿼트? 자, 혹시 스쿼트를 한다면은 그 장면이 썸네일 어그로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아니 이게 유튜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익명이 아프리카 유튜브. 이야. 일단 여쭙고 싶은 게 운동 얼마나 하셨죠? 저는 1년 정도 PT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씨. 본인의 그 신체 변화를 뭔가 체감을 하셨는지. 약간 이제 애플립을 만들었습니까? 약간 이렇게 제가 괜찮으면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어, 근데 제가 정현님하고 알고 있는지 좀 지냈는데 확실히 체형이 달라지셨어요. 체형 달라졌나요? 평상시에 별로 봤다는 소리인가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람이 전신이 보이니까요. 이거 아주 죄송한데 마을 이장님 같은 얼굴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약수터에 소식 갔어요. 놀래라. 그 혹시 그 제일 본인이 괜찮아 하는 각도가 있습니까? 아니 알겠습니다. 어떻게 돼? 잠깐만요. 하지 마세요. 아직. 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갑자기 찍으세요. 갑자기. 또보다 내가. 아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나요 이거를?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요? 똑같다고요? 그러면 더 정확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힘들었는데. 등 좀 봐. 저 오케이. 야, 네, 잘 나오고 있어요. 엄청 길게 나와요. 야. 감사합니다. 이거 인터뷰 영상에 넣어주세요.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혹시 예? 가능합니까? 뭘요? 같은 각도로 저 근데 스쿼트 해본 적이 없어. 뭐야? 동네 약수도 나온 아저씨 아니야? 뭐야? 할 줄 모르. 얘 다친 거 아니요? 그리고 도현 누나가 봐주고 있어가지고. 죄송한데 이것도 선생님 딱히 시선이 안 가는데.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 다음 게레시 한번 가능할까요? 오케이. 꼭.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같이 심노심이에요. 그거 맞지? 주먹을 상처로 가죠? 그럴까요? 네. 죄송하시죠? 어때요? 자, 저희 이제 무슨 운동 하죠? 승가 하러 가죠. 오케이. 승가 운동? 오케이. 쫀쫀이, 늑대 어떻게 울죠? 죄송합니다. 오케이. 다음 완화하네. 오, 가벼워. 완화는 이거? 방송 중인데. 방송 중이야? 네, 방송 중이야 지금. 괜찮아. 어, 예. 아이고, 오랜만인데. 반갑습니다. 근데 너무 미개가 뭐야. 파오비 미등님입니다. 네, 파오비님. 이분은 지금 대회 상도 받으신 분이에요. 혹시 몸 한번 보여주시나요? 나시를 입고 보여드릴게요. 와! 오, 씨! 오, 씨! 안녕하세요, 짬리했습니다. 오, 씨! 짬리! 와, 혹시 만져봐도 괜찮습니까? 야, 와, 개 탄탄해. 오, 씨! 뭐야? 와! 씨! 와! 보이시나요? 예. 네. 저는 좀 몸 풀어야 돼서, 몸 풀어야 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와! 뭐야? 몸이 몸 풀지 않고 시작한 분이 90이야, 지금. 우와. 눈이 너무 좋으셨어요. 아, 이거 맞습니다. 어우, 씨. 와, 뭐야. 어디, 씨. 야, 유튜브 가게 나올까요, 쫀득님? 저 이거 초대해 주셨으면 각 하나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왔잖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저희 각 안 나올 때, 안 나올 때마다 또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모든 운동 세트마다 드롭이 가나요? 남자 셋이 거친 숨을 쉬며 그럼... 몸을 움직이는데 난 왜 이걸 자꾸 보게 되는 거야? 원래 남자 셋이서 운동할 때 가장 매력적이어 보이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렇죠. 가서 물어봐 주세요. 남자 셋이 운동하면 멋있어 보이는지. 오케이. 남자 셋이 이렇게 운동하면 좀 멋있어 보이고 그러네. 솔직하게 말하신가요? 그냥 오세요.
맞아요. 얼굴 받쳐주는 거 근육으로 저기 뭐 무게로 받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운동 뭐죠? 오케이. 진짜 꼴보기 싫네. 70. 어, 펌핑된 거 최고. 7. 올리자, 올리자, 올리자. 아, 오케이. 와. 자, 얘들아. 지금이면 고백하면 성공할 수 있어. 오케이, 성공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디 갔어? 미리 도망갔어? 미리 도망간 것 같은데? 아, 씨. 정현님, 잠깐 나와주세요. 무릎 꿇혔어. 아니, 아름 들고, 아름 들고. 고백 자세로. 누나, 사랑해. 괜찮아. 걔네, 내가 보기엔 지금 타이밍이야. 지금 옆에서 턱걸이를 맨몸으로 보여줘. 맨몸으로 오케이, 하면서. 쳐다본다, 쳐다본다. 오, 야, 멋있다. 빨리 말 걸어야지. 누나, 잡아도 돼요? 3 설마 뭐 몇 개 하는 거야? 오케이. 점프 스쿼트로 저를 가서 들어가자. 오케이, 오케이. 어? 점프 가 점프하면서 점프 스쿼트 하면서 하면서 가. 빨리 대답을 해줘요. 멋진 남자. 어때? 개가 강아지가 귀엽다는 거야. 강아지가 또 귀엽다는 거야. 진짜 강아지가 귀엽다는 거예요. 어, 핸드폰 배터리가 5% 남아가지고 서열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어. 솔직히 끝날 때는 받아주겠지. 어, 끝날 때는 받아주겠지. 어때 이제? 괜찮아? 마지막이니까. 오! 아! 괜찮아. 좋았어, 받아준 거야. 오늘부터 자기야. 어. 오늘도 이래? 어. 좋아! 축하해! 야! 축하해요. 저희가 형수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자,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아, 역시 운, 여러분, 자. 아무 없다. 여러분도 운동하시면 저렇게 운동 열심히 하는 이쁜 여자친구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벌써 탈취했어요. 자, 여자친구 생긴 기분이 어때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사람들이 달라지죠? 네. 여자친구도 생기고. 운동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역시. 야, 형님, 운동해서 멋있는 남자친구 생긴 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와, 좋아. 그럼 안녕. 형님은 남자친구 생기셨나요? 예? 저요? 안녕. 좀 해봐.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